처음에 중고차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 이 친구들이 하는 게 홈페이지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막 법원 경매 중고차, 한국인증 중고차 이렇게 하면 허위 매물 사이트가 진짜 많았어요. 앱도 많았고. 그럼 그 차들이 다 500만원, 400만원 이런 금액이 올려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색해도 그런 경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이 예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근데 중고차 사기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 이제 뭐 인천에 계셔서 그런지 그 이제 중고차 거래 사기도 사실 좀 생기긴 했어요. 이게 엠파크라는 곳이 있으니까. 아 저도 이제 잘 알아요 이걸.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중고차를 알아보다가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고차 네. 시장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다고나 네네. 할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실제로 그 엠파크 갔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알거든요. 그 뭐 촬영 전에 잠깐 얘기 나눴지만 뭐 제가 했을 때는 일단 그랬거든요. 제가 했을 때는 일단은 부평역으로 했어요. 부평역. 네. 오라고 해서 부평역에 근데 매장이 있진 않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거기서 태워다 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가면 내 뜻대로 못 오는 거죠. 이제 네. 왜냐하면 그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그 차를 이제 보여주고 보여줘서 근데 차값이 너무 싸니까 정말 상태도 너무 좋은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네.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내부적인 건 전혀 몰랐고 네. 야, 그때 제가 봤던 차가 그 에쿠스인가 그랬어요. 에쿠스. 네. 네. 얼마에 물렸었는데? 아 가격은 정확히 생각 안 나요. 뭐 1,000만 원대인가 그랬어요. 아. 그래서 이게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새 거고 막. 네. 그래서 이게 친수차가 아닌가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들 네. 정도로 정말 너무 이게 맞는 건가? 하다가 결과적으로 안 하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왜 가격이 이렇게 쌀까 하다 보면서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알게 됐거든요. 근데 작가님께서도 이 중고차 좀 많이 사건도 많이 다뤄보셨을 것 같고 해서 좀 피해 예방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중고차를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사기 안 당할 수 있는지 좀 말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처음에 중고차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 이 친구들이 하는 게 홈페이지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막 법원 경매 중고차, 한국인증 중고차 이렇게 하면 허위 매물 사이트가 진짜 많았어요. 앱도 많았고. 그러면 그 차들이 다 500만원, 400만원 이런 금액이 올려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색해도 그런 경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이 예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근데 중고차 사기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알선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A라는 차를 소유하고 있는 A상사가 있을 거예요. 네네. 이 A상사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차를 팔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A상사를 알선에서 팔아주는 그 알선 딜러들이 항상 사기를 치거든요. 중고차 사기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네네.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복비라고 하잖아요. 공인중개사 비용을 얼마 받으라고 법에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이 중고차 관련해서는 우리 알선 딜러들이 얼마를 가지게끔 금액이 명확히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알선 비용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사기를 치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출받게 하고 또 실제 차량 금액이 뭐 1,000만 원인데 그걸 2,000만 원으로 거짓말하고 그런 식으로 속여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저희가 거래할 때 항상 그 거래 증명서가 있잖아요. 네. 자동차 양도 증명서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양도 증명서에는 자동차 원래 차량 금액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차량 번호판을 등록하려면 이전 비용이 들어가요. 그 이전 비용 등록란이 또 있고요. 거기에 또 알선 비용이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사기칠 때 두 개의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거든요. 네. 네, 하나는 원래 차량 금액이 있는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또 하나는 허위 양도증명서예요. 그래서 차량 금액을 더 크게 부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양도증명서를 통해서 대출을 받게 하고 하는 네. 거예요. 우리 피해자들은 그 부풀린 양도증명서를 보는 거죠. 실제 차량 금액을 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양도증명서에 실제 원차주 상사가 있다면 네. 이 상사로부터 실제 차량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그런 답이 나와요. 일단 뭐 A라는 상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K5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네네네. 가지고 있는데 뭐 A 상사한테 직접 고객이 오면 A 상사 팔겠지만 이 차를 빨리 팔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개 다른 회사랑 네네. 사람도 있을 거고 네네. 그 사람들한테 어, 이 차 팔아줘 네네. 하면 이 사람들이 고객을 모아서 네네. 이 차를 보여줘서 이제 네네. 거래를 일으킨다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거는 이제
중고차 거래의 경우 이제 공인중개사처럼 아주 법적으로 엄격하게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게 없다 보니까 그 수수료를 이제 과하게 붙이는 문제가 생긴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K5인데 이걸 3,000만 원, 2,000만 원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 근데 그러면은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극단적인 사례로 이 볼펜을 제가 드릴게요. 이 볼펜이 뭐 1,000원짜리 볼펜인데 제가 이걸 그냥 뭐 작가님이든 다른 사람한테 아, 내가 이거 5,000원에 팔게. 네. 그럼 저는 5배를 어떻게 뻥튀기 한 거예요. 근데 작가님이 딱 보고서 5,000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샀어요. 근데 이랬다고 제가 뭐 일단은 사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금액을 더 많이 받았다고 사기가 되는 건 아니죠. 네네. 네, 그거 아닌데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하는 수법이 허위 매물 사이트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유도해서 이제 그걸 저게 이제 미끼 매물, 미끼 매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끼 매물로 해서 이거를 낚아버리게끔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가 좀 문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전화받는 TM 직원부터 현장 출동하는 현장 직원, 그리고 총괄하는 팀장이 있고요. 그 위에는 또 대표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체계적이에요. 체계적으로 아예 사기를 치려고 역할 분담까지도 진짜 잘 돼 있는 그런 저기 그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양도증명서 보시고 실제 차량 소유하고 있는 원차주 상사한테 차량 원래 금액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 상사가 사기치는 경우 없나요, 그럼? 저의 경우는 상사가 사기치는 경우 수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보통 사기사건 수사과에서 하거든요. 강력팀 있을 때 이 사건을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사건을 제가 받진 않아요. 강력사건을 저는 했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중고차 관련해서만 우리 좀 조직범죄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하게 된 거지 그거 아니고서 일반적으로는 강력팀이 사기사건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도증명서에 그 상사의 뭐 명칭이나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전화를 해서 이 차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라는 말씀이죠?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지는 좀 힘들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자기가 차량 금액이라는 게 어쨌든 1,000만 원 단위 이상의 금액이 나가잖아요. 근데 의심스러우면은 원차주 상사 확인해갖고 한번 좀 해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딜러들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관련 서류를 원차주 상사한테 보내줘야지 그쪽에서는 차를 내주기 때문에 그리고 차키를 또 받아와야 돼요. 사무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볼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제가 이 볼펜을 판다고 인터넷에서 50원이라고 올린 거죠. 50원에 팔겠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이 50원밖에 안 해 이게? 뭐 1,000원 할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오는데 제가 이제 작가님이 오면은 뭐 그 과정 속에서 뭐 불법과 합법과 탈법과 여러 가지 관계 넘나들면서 이거를 제가 5,000원에 팔아버린다는 강매하다시피 판다는 그 과정에서 약간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시고 한다는 거죠. 아 그럼 이거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 매도 증명서, 양도 증명서 그건 이제 확인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내가 만약 중고차를 구한 입장에서 이 사기인지 아닌지 뭐 긴가민가 해. 이걸 좀 어떻게 좀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의심스러우면 그 사람이랑 거래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의심되는 상대방 아예 거래하지 마라. 네. 이것도 뭐 보이스피싱처럼. 어쨌든 피해 예방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좀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치. 몇 천만 원이니까 또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만약 제가 만약 피해 당했어요. 그럼 어쨌거나 나도 알고 봤더니 이거 50원짜리 만원 주고 샀어. 그럼 이제 나 사기 당했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에서 이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사건 접수를 저희가 해드리죠. 얘기 들어보고서 사기가 맞으면 사기라는 이제 그 죄명으로 해서 저희가 사건 접수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 수사는 수사관한테 사건 인계하고요. 수사관이 이제 그 관련자 조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사기가 맞고 범죄가 드러나면은 그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가해자가 피해 금액을 변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뭐 내가 그 거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런 행위가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사기나 뭐 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 이런 뭐 행동의 포인트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럼 혹시? 그 중고차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거짓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줘요. 그 자체도 사실 위조잖아요. 그 양도증명서를 자기들이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사실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사기가 의심돼서 현장 벗어나고 싶은데 따라다녀요.
화장실 가는 것도 네. 무언의 어떤 진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부터가 사실 그 정상적인 그 거래가 아니잖아요. 약간 따라다니고 이제 네. 행동들의 불법적인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네. 이제 뭐 문서 위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네. 문서 위조는 당연히 있습니다. 양도증명서가 두 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 안 들어가거든요 원래. 하나의 문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네. 금액을 바꾼 문서가 또 들어가요. 위조 변조가 당연히 들어가요.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불법이 이제 네. 드러난다는 말씀이시죠? 일반인들이 알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최근에는 중고차가 어떻게 거래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알선하시게 된다 그러면 그거를 좀 보시긴 보셔야 될 것 같아요.